진짜 피. 그 할머니가 분명히 날 갖고 놀고 있어. 보자 보자. 나 생각날 것 같은데 분명히 기절하기 전에 무슨 말 들었었는데. 네가 죽였지? 4일 남았다? 맞아 맞아. 4일? 어? 잠깐만. 5 days? 그렇다면 그 5 days의 의미가 5일 남았다는 소리였어? 아니, 내가 그렇다면 벌써 하루 동안 기절이 있었어? 일단 상황이 어찌됐든 그 저번에 먹으려다가 실패했던 그 무기열쇠 그거부터 빨리 찾아야 될 것 같아. 그래, 일단 그 열쇠부터 찾자. 무기열쇠니까 분명히 어딘가 도움이 될 거야. 문이 잠겼어? 아니 왜 문까지 잠근 거야 이거. 에라이 모르겠다 진짜. 빨리 숨어. 역시나 내 예상이 맞았어. 아이 진짜 언제 나가는 거야. 아휴 내가 나올 때까지 안 나올 것 같기도 한데. 아 갔다. 위험했어. 아니 저번에도 그렇고 도대체 내가 뭘 죽였다는 거야. 일단 한 가지 확실한 건 저 할머니가 굉장히 작은 소리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.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움직여야겠어. 오케이 아무도 없지? 좋아, 한 번에 저방까지 뚫고 지나간다. 나 위기일수록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하는 남자 휴지라고. 간다! 역시 집중왕 휴지. 봐봐,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할머니한테 숨소리 하나도 안 들렸잖아. 좋았어, 입에 있으면 할머니한테 들킬 일이 없을 것 같아. 니가 웬일로 자라나 했다. 이쪽으로 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. 빨리. 이동. 오케이. 이쪽으로 나가자. 자. 조심해. 이번에 말로 안 들키고 지하실로 내려가가지고 열쇠 챙겨 나올 수 있을 것 같아. 빨리 내려가자. 맞다, 여기 함정 있었지. 온다! 아, 빨리! 지하! 어디? 진짜 침대가 세상에서 제일 아늑해. 진짜 이번엔 너무 위험했다. 어? 어? 아까 저런 게 있었나? 어허. 누가 봐도 수상해 보이는데? 잠깐만 옆으로 한번 보자. 오! 오! 여기가 숨겨진 비밀 통로가 있었네. 이거 딱 봐도 그냥 가벼운 박스인 것 같으니까 한 번에 밀고 들어간다. 하나, 둘, 셋, 고! 야, 그러네, 맞네.
여기 비밀 통로를 이렇게 숨겨놨었구만. 여기로 내려가다 보면은 그 지하실하고 좀 연결되지 않을까? 한번 내려가 보자. 우씨. 이 뭐야? 뭐 이런 데가 있었네? 어? 이것도 뭐야? 아니 열쇠 구멍 있잖아? 잠깐만 이거 그 열쇠 구멍 크기를 보아하니 그 저번에 찾았던 열쇠랑 꼭 맞을 것 같은데? 오케이 빨리 그 열쇠 찾으러 가자. 왠지 여쪽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차고랑 연결돼 있을 것 같거든? 아주 좋았어. 야이 동유지야! 거기서 또 소리를 내냐? 야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? 이거 위쪽으로 가면 분명히 할머니랑 만날텐데? 에라이씨 모르겠다. 일단 밑으로 내려가자. 어? 뭐야 여기? 이 개구멍이 있었네? 에이 모르겠다. 일단 이쪽으로 숨자. 자, 와 진짜 여기 개구멍 있어서 천만다행이었네. 어우 여기까지는 못 들어오나 봐 할머니가. 아우 진짜 이거 좀만 뭐 잘하려고 하면 건들고 뭐 잘하려고 하면 건들고 이거 이래서 탈출할 수 있겠어? 아니 근데 이거 이 구멍은 어디랑 연결되어 있는 거지? 어? 뭐야 여기 어디야? 아 대박! 이게 여기 있었구나! 오케이 오케이 잘 됐다 잘 됐다. 빨리 이 차고로 내려가가지고 그 무기 열쇠 빨리 챙겨야 돼. 자자자자자 오케이!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. 들키면 안 된다 들키면 안 된다. 없지 들어가. 으흐. 와 대박 이게 개구멍이 이쪽이랑 연결이 됐을 줄이야. 오케이 올라가가지고 이 키가 맞는지 한번 살펴보자. 아 자 제발 맞아야 될 텐데. 자. 와. 어? 이거는 석궁이잖아. 역시 내 예상이 맞았어. 대박 아이템이잖아 이거. 잠깐만 그러면은 이거를 끼는 건가? 됐어. 오케이. 이거면은 괴물 하면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. 그 괴물이 청각이 예민하니까 어그로를 한번 끌자. 이쪽으로 조심스럽게 유인하자고. 하이. 자, 이 정도 소리면은 왔다! 발사! 아니 이제 다 끝났다 진짜. 아 나도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어. 나도 이제 나갈 수 있다. 아니 이거 저번에 기껏 망치로 갔다가 떼어놨더만 또 다시 붙여놨네. 아씨 이것도 망치도 찾아야겠구만. 그래도 위기일수록 강한 남자 휴지 오늘 제대로 한번 실력 발휘했구만. 나의 이거 엄청난 에임 실력으로 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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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리니까 그냥 정신 못 차리고 바로 죽어버리잖아. 보자 일단은 이거 나무 판자를 망치부터 먼저 찾아야 돼가지고 이거 뜯어야 될 것 같고. 이건 또 뭐야! 왜 죽였어? 너? 왜 죽였어? 왜 죽였어? 3일 남았...